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헤비급 선수분께서 3대 측정을 요구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헤비급이에요.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십니다. 와, 얼른 뵙겠습니다. 진짜 옆에서 보니까 진짜 헤비급이다 라는 게 딱 느낄 수 있네요. 지금 신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키가 190이고요 몸무게 지금 이제 시합 없을 때는 한 120 정도? 3대 측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느 정도는 나오겠다.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고등학교 때 그리고 20대 한 중반까지 그때 좀 많이 했었고 격투기를 하면서 부상이 좀 많았어요. 아, 지금 어디 부상 드리고 있어요? 손이 부러지면서 이제 이쪽이 다 좀 잘못돼서 어깨가 좀 안 좋고요 지금은요. 그리고 골반. 근데 무릎이 연골이 또 여기가 다 찢어져갖고 이 정도면 참 마랑TV 말고 약간 좀 의사 유튜버분들과 제가 그래도 헤비급이니까 지금 1등이 그 미라클님이 380 2등이 김기훈님이 350 정도.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4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450 정도 치신다. 이렇게 밑바 까는 거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프린세스 메이커 우리 선수. 60kg예요? 아, 60kg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를 과소평가.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근데 잠깐만, 너무 쉬운데? 뭐 20kg 올려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90kg? 20kg 바로요? 예,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예, 지금 그냥 워밍업 했으니까. 자, 우리 명현만 선수의 벤치프레스 90kg.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무거워. 오늘 기록 좀 세울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20kg 올라가는 거니까 110까지는 먼저 갈게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110kg 갈게요. 지금 킹기훈님이 120까지 들었다고요? 킹기훈님보다는 훨씬 제가 들어야죠, 또. 기훈님이 뭐 기분 나쁘실 거 없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운동이에요. 자, 보시고 무게 확 느껴질 겁니다. 올려두고 좀 마음 안정되면 내리셔도 돼요. 바로 안 내면 돼요. 됐습니까? 예. 네. 하나, 둘, 셋. 120kg. 어떻게 보면 마랑TV 헤비급의 최고 벤치 무게인데 이게 열기가 엄청납니다. 자, 일단 제가 집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와야 딱 좋습니다. 네. 그러면 130 가나요? 그러면요, 바로? 이분 혹시 숫자 10밖에 못 세나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5kg씩 어차피 지금 찍었는데 천천히 올리시는 거 어떨까? 5kg씩. 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좋다. 좋다. 밀어! 그렇지, 그냥 밀어! 자,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체력 안배를 해서 다음 종목에 도전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무게 올리겠습니다. 에? 네. 진짜? 명함은 선수 130kg! 시작! 공식 벤치프레스 기록은요, 무려 125kg!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 데드리프트에 와 있습니다. 명함은 선수님께서 목표했던 450에서 벤치프레스를 빼게 되면 이제 325예요. 그렇다면 이제 되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두 종목 남았기 때문에 보면 대개는 데드리프트 한 160 들어야 되고 스쿼트도 한 160 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달에도 시합이 있어갖고 다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좀 컨트롤 하겠습니다. 텐션 두시고. 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차 시도 이제 80kg인데 이것도 뭐 무난하게 하실 것 같아서 멘트 없이 바로 할게요. 이렇게 들면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세 자리부터도 어떻게 보면 또 헤비급을 또 상징하는 숫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보시고 텐션 두시고 엉덩이 좀 낮추고 오케이! 나이스! 와! 아,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드셨어요. 엉덩이 낮추고 저 엉덩이 낮추고 오케이 좋습니다. 컴온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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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충력은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아. 중요한 건 다시 엉덩이가 지금 너무 많이 들려서 아. 너무 잘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엉덩이가 들리거든요. 힘은 되게 좋아요. 5kg 증량된 이제 145kg인데 충분하시겠어요? 예. 요거 들면 이제 뭐 1위 되는 건가요? 1위입니다. 아, 미라클님 잘 보세요. 네. 좋아요. 상태 너무 좋아요. 오케이. 쫙!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슬슬 제가 레프리 스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 아유, 지금 저 한참 자르고 있어요, 지금. 대신 5kg만 증량을 한번 해보죠. 5kg요? 네. 150. 오케이. 와, 나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힘이 진짜 너무 좋다. 힘이 너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엉덩이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 부상 당하잖아요. 하지 말 거리 생각이 엄청 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지금 자세가 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아도 잘 들으세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팍 오면 그게 문제라서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 정도 무게까지 가신 분이 또 처음이라서 이 안정장치인 이제 좀 복압 벨트를 좀 했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 좋아 엉덩이 오케이 업! 나이스! 그러니까 아, 힘은 진짜 너무 좋으시다. 힘은 진짜 빡빡 올라가는데 일단 복압 벨트를 좀 차가지고 예. 아까보다 좀 진짜 좀 안정적이긴 했어요. 예. 딱 잡으니까 확실히 뭔가 몸통 코어에 좀 딱 잡히는 게 있는데. 아 오케이 이건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거 보고 제가 냉철하게 판단할게요. 집중. 들리기 시작해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너무 근데 깔끔하게 한다. 예, 아 좋습니다. 이제 다음 거 빨리 뭐. 네. 자, 다음 달 경기 있다면서요. 아 근데 더 충분히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치겠네. 아 진짜 하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네,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제 어깨가 안 좋아서 벤치프레스를 많이 사실 못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체중에 비해서 요걸로 좀 제가 뽑아내야 됩니다. 저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이거 저 좀 해야 돼요. 이거 자세가 많이 PD님이 제일 나빠요. 아 예. 치고 있네. 예. 약간 좀 또 지금 치고 올라갈 때니까 쭉쭉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니 그쵸 그런 건 없는데 힘은 워낙 좋고 근데 자세는 좀 약간 엉덩이 많이 들린다 뭐 마랑님의 그 의견 제가 동감하는 제가 알겠는데 예. 하지만 또 위험을 불사르는 그런 어떤 또 정의의 컨셉도 있고 제가 또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진짜 근데 이제 정하죠. 이거 마지막으로 해요. 한번 우선은 그래서 한번 보고 판단을 한번. 예. 165kg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오케이. 나이스. 퍼펙트. 오케이. 성공. 자.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편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70kg 해봤어요? 해봤어요. 진짜? 예. 170kg라는 무게는 진짜 많은 무게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170kg는 들 수 있는 힘은 무조건 갖고 계세요. 유연성이라든지. 오케이. 나이스. 나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할지 알아요. 그냥 한번 의견만 여쭤볼게요. 제가 180으로 한번 딱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제 나몰라라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눈빛을 저는 거절할 수가 없네요. 파이터를 떠나서 진짜 남자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못 말리죠. 예. 예. 자, 손, 상부 등, 엉덩이, 그리고 목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저희는 바로 180 갈게요. 180 가자. 오케이. 제가 이제 제 느낌에 저도 네.
한 번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거 두 개예요.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185 성공! 오케이. 이제 제가 레프리스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수축력이 좋은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게가 이제 좌우로 너무 이제 기울인다는 거. 두 번째는 엉덩이가 아예 들린 상태에서 드세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힘이 좋으시니까 힘으로 뽑으시는 거지 이게 부상 방지를 이제 예방한 그런 자세는 또 아니고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더 하자면 팬으로서 다음 달 경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누가 봐도 더 들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나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부상 위험이 있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고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진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 스쿼트에 와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인 450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140을 하면 되는데 140,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스쿼트 전에 좀 자세를 좀 많이 훑어봤는데 지금 어깨의 부상 때문에 지금 전혀 로바든 하이바든 지금 백스쿼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발 상황이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프론트 스쿼트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프론트 스쿼트도 또한 또 많은 이제 가동범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보자들이 진행을 하는 이런 이제 모양의 이제 스쿼트를 할 건데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열었다가 업! 오케이! 좋습니다. 자, 깔끔했어요. 좋아요. 천천히 해서 자, 천천히 위로 갔다 내려올 거예요. 천천히 갈 거예요. 자, 컴온. 좋죠. 더더더더더. 자, 업! 와,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깊이도 그렇고 물론 좀 테크니컬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겠지만 도전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러면 뭐 100kg. 그러면 뭐 100kg. 업! 와,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00kg 성공. 자, 이제 아프죠? 자, 이제. 무게가 많이 누르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이게 좀 아플 수 있어요. 이제 40kg 남았습니다. 오케이. 들어오고, 오케이. 저 놉니다. 예. 집중하셔야 돼요. 아, 컴온. 아! 120kg. 이제 상체 관리하려고. 해프도 안 나오죠. 아, 예. 아, 행복합니다. 처음 해본 프론트 스쿼트로 진행을 해봤는데 예. 아쉽게도 100kg에서 저희가 도전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일단 점검을 하자면요. 벤치프레스 125, 데드리프트 185, 그리고 스쿼트 100kg까지 해서 총 410. 아쉽게도 40kg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또 많구나라는 걸 또 느꼈기 때문에 뭔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을 또 보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명현만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